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 종말이 닥쳤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에는 비교적 과격한 단어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약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세기의 유명한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증명이 됐다고 그러진 않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나는 할 일을 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스피노자가 그 인생의 하루하루의 중요함이나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냐, 아니면 환경 보호자들은 정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지구라는 환경을 중요시해서 친환경적인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는 풀이도 있었습니다. 17세기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철학자들은 알죠. 정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스피노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아마 공부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단일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5분 동안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말했던 단일체 철학이란 사실은 피직과 마인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사실은 우주와 지구가 따로따로 된 그러한 타인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고 단일체라는 철학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주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한 원리를 통해서 종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철학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종말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믿기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단일체 철학 같은 겁니다. 종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다르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종말은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곧 닥쳐올 것이다. 종말은 곧 닥쳐올 것이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적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입니다.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단일체 철학을 믿는 사람들처럼 뭐 우리가 끝이 없으니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의 신앙이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또 오늘 이쪽에 앉아있어가지고 제가 좀 각도로 맞추기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기서의 비교가 잘 찍히거든요. 제가 항상 여기에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쪽에 다 앉아계시니까 각도가 잘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은 죽기 아니면 까무르치기 신앙. All in, all out 신앙이에요.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 말씀해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에 종말이 닥칠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퍼부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한부 신앙이기도 합니다. 불치병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이란 사실은 시한부 신앙입니다. 이미 종말은 선언됐어요.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시한부의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흥청망청 쫑파티하듯이 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이번에 좀 과격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전서 4장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정신 나갔나? 우리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시한부의 신앙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노는 모습을 보면 종말이 없는 것처럼 단일체 철학을 믿는 사람들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다 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준비하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LA에 사는 사람들한테 뭐 지진이 일어난다,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기껏 해야 물 좀 타다 놓고 잊어버려요. 조금 더 조심성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 벽에서 그림이나 좀 그려놓을까? 이 정도예요. 그라지에다가 물 좀 사다 놓고 위험한 그림 같은 거 벽에서 좀 띄워놓으면 뭐 지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정신 나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혹시 정신 나가지 않았는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신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 가끔가다 그냥 뒤적뒤적 성경책도 읽지만 근신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근신하는 삶은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의 재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돌진하다 보니까,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세상에 푹 빠지게 되고 오히려 영적인 눈을 떠서 근신하는 삶은 잘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근신하며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근신이라는 단어 아시죠? 좀 옛날 단어이긴 한데 벌 받는 거 비슷한 거. 내가 큰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뉘우치고 이제는 좀 바꿔보자는 노력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놓고 근신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 말씀에 포함된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처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은 안 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미적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집어치우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집어치우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미지근한 사랑은 하나만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적지근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집어치워야 합니다. 집어치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물론 차가워지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너희 뜨거워질 수 없다면 숫제 차가워버려라. 나를 떠나가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 라는 의미에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절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가버려라 이런 말씀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톡이 내치리라.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그것을 리피팅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뜨거워야 한다. 뜨거워야 한다. 더 어려워지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없는 용서는 가짜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위에서 나를 좀 적대치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말을 섞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칭찬하기를, 아 그래 내가 저 사람 용서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으니까, 복수하지 않으니까, 나쁜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자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서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는 그래요. 사람의 방식대로 따르자면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얼굴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용서도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발짱 가짜 아니었나요? 다 가짜 아니었어요? 이게 뭐 사투리인지 아니면 유행어인지 모르겠지만 거짓부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옥에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음악이다.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만큼은 그 감옥장이 되도록이면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 감옥이 무슨 뭐 들판의 사막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해산물을 구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제 사형수가 저는 정말 해산물을 먹고 죽고 싶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생선을 한 마리 잡아서 요리를 해주십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짜증나죠, 사실. 이게 우리 감옥이 위치가 이게 사막 안에 있는데 무슨 바닷가 생선을 찾고 있냐, 이게. 아니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것들 하면 우리가 적당하게 근처 도시에 가서 사오겠지만 싱싱한 바다에서 잡은 생선 요리를 해달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정성으로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지막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황당하고 말이 안 되고 귀찮아도 그 감옥의 감옥장은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요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접이란 내가 해줄 수 있는 적당한 거 해서 편안하게 같이 나눠. 이 정도는 대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인을 대접하는 거는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내가 정성으로 다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런 수준으로, 그런 정성으로, 그런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기준에 놓고 보면 우리 정말 푸대잡혔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한다고 해봤는데 어쩌면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칭찬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사도 베드로의 그 기준에 말하자면 우리 정말 사람들을 푸대잡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까지도 푸대잡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님들 좀 그런 적 없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아, 오늘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될까? 근데 라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라면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인데 라면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정성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사랑이 결핍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가족조차도 내가 푸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여기에 서로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주고받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대접하고 당신이 나를 대접하고 정말 사형수에게 딱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으로 해주는 것처럼 그런 대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준비를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접하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다가 성 어귀에서 어느 과부를 만났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도 가난하고 참 불쌍한 게 보이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가서 너무나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나에게 떡을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첫 분은 몰랐을까요? 그 과부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떡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만정 이 선지자가 돼가지고는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생각했다. 너무 슬프죠. 이 과부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나뭇가지 두 개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밀가루 통에 있는 밀가루 싹싹 비워가지고 기름병에 있는 그 마지막 기름 한 방울도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 과부였어요.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재청을 합니다. 내가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너네 집에 갔을 때 뭐가 남아있던 간에 그걸 통해서 나에게 떡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를 계속했다는 사실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과부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성경 말씀에 잠깐 비추어 보면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신분을 조금 캐치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이러한 표현을 한 거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주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의 아들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는 그 양식인데 그걸 선지자에게 주겠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나 혼자만의 목숨도 아니고 내 아들의 목숨까지 달린 문제인데.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결국 이 과부는 자기의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한 기름에 튀겨서 떡을 만들어줍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과부와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배불리 먹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이 달린 그 마지막 목숨보다 귀중한 양식을 나눔으로 해서 이 가정은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접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접은 바로 이런 거죠.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걸 줄 수 있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접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 솔직히 고백해야 될까? 우리 뭐 대접을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3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고백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단 5불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불쌍한 사람한테 줘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5불. 뭐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고 크레딧카드가 있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크레딧카드도 마운스가 나고 이제 더 이상 어디서 돈을 받을 데가 없는데 마지막 5불이 있는데 그걸 불쌍한 사람한테 나보다 당신이 더 불쌍하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배고프니까 줘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 주머니에 조금 남겨놓고 줘본 적은 있어도 항상 내가 살아갈 만큼 계산을 해놓고 나머지를 도네이션을 한 적은 있었어도 내가 당장 페이멘트를 못 내는데,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시다, 뭐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만한 자신이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대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쓰면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이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분명히 잘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 그 잘하는 특기를 가지고, 장기를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쓴다면 그 탤런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용을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선한 청지기라고 선한 청지기라.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보는 그냥 상상인데,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다른 직분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무슨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분들 있죠? 천국에 없어요. 천국에 그런 직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누렸던 위치들이 있죠. 뭐 회사에도 가면 뭐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회장도 있는데, 사회에서 누렸던 이러한 위치,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천국에 올라가면 한 가지 타이틀이, 한 가지 직분이 남아있을 텐데 그것은 선한 청지기라는 훈장입니다. 선한 청지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청지기이다.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한다. 그 직분을 지금 받고 천국까지 이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깨달아듣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위치,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만 연연하고 있는 거죠. 아무짝에 소용없는 직분들인데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다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남는 직분, 마지막으로 남는 타이틀, 선한 청지기라는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그 타이틀을 받으려면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고 나의 원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용서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이웃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종말의 신앙이란 뜨거운 사랑과 원수를 사랑하는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섬김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